2700선도 돌파한 코스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등의 이벤트에도 큰 조정 없이 장중 2780선까지 올라섰습니다. 서울 강남권 아파트의 재건축 기대감이 높아지며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폭이 3주 연속 커졌습니다. 시가 4천억 원에 달하는 강남 빌딩의 소유권 분쟁에 대해 법원이 재심을 확정해 세간의 관심을 모읍니다. 부동산 시장의 풍선 효과가 경기 지역 빌라로 옮겨가며 평균 매매가가 1억 8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센 경제 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라이브 서정덕입니다. 2700선도 돌파한 코스피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등의 이벤트에도 큰 조정 없이 장중 2780선까지 오르며 고점을 높였습니다. 한 주간의 증시 흐름 앵커 리포트에서 정리합니다. 이번 주 코스피는 1.41% 오른 2770.06에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역시 상승폭을 키우며 1.61% 오른 928.44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거래소는 기관과 외국인이 2,205억 원, 2조 2,920억 원씩 각각 매도했지만 개인이 무려 2조 4,336억 원을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코스닥 역시 기관이 2,299억 원을 팔았지만 개인과 외국인의 매수세에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0일 미국 민주당 지도부는 백악관이 제시한 9,160억 달러, 우리 돈 약 987조 원 규모의 부양안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공화당 지도부가 맹비난에 나서는 등 부양책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졌습니다. 미국 추가 경기 부양책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맞이한 올해 마지막 내 마녀의 날은 변동성은 있었지만 지수의 급락 없이 무난하게 지나갔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해 대형주들의 상승 랠리 이번 주에도 이어졌습니다. 특히 향후에 업황 실적 기대감이 높은 대형주의 외국인의 수급이 집중되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종목들이 늘어났습니다. 영국과 캐나다가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을 승인한 데 이어 미국 FDA 자문위원회도 화이자 백신 긴급 사용 승인을 권고하며 사용이 가시화됐습니다. 영국은 해당 백신의 접종을 지난 7일 이미 시작했고 캐나다와 미국은 이르면 다음 주부터 접종을 시작할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번 주에도 이어진 화이자 백신 접종과 각국 승인 소식에 콜드체인 관련주가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영하 70도의 초저온 이동 등 백신의 운송 중요성이 부각되며 일신바이오, 세운메디칼 등이 상승했고 치료제 이슈에 대웅제약과 녹십자 등이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증권업계는 앞으로 우호적 환경에 따른 증시의 상승 흐름이 당분간 유지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백신 이슈가 주식시장의 상승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덧붙이며 백신 기대감 고조는 제조업 생산과 관련된 반도체, 화학, 운송업종뿐만 아니라 화장품과 면세점 등 컨택트 업종에 대한 투심을 개선시킬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정덕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우리 국민의 절반이 일자리를 잃거나 임금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통계청의 조사 결과 일반 국민 중 코로나19 이후 일자리를 잃거나 또 동일한 임금을 받았다는 답변이 50.3%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임금이 줄었거나 일자리를 잃었다는 답변 역시 49.7%로 응답자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득 하위 20% 계층의 소득 감소 현상은 외환위기와 신용카드 위기, 글로벌 금융위기에 이어 코로나 사태에도 계속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유럽 중앙은행이 내년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고 각종 대출 프로그램을 확대해 돈을 더 풀기로 했습니다. 오늘 KB증권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 중앙은행은 12월 통화 정책 회의에서 현행 유지 안건 2개, 기존 정책 변화 4건, 신규 정책 1건 등 7개 사항을 결정했습니다. 기준 금리와 예금 금리 등 정책 금리와 자산 매입 프로그램 월 200억 원 한도 등 기존 정책은 유지키로 했습니다. 팬데믹 긴급 대출 프로그램은 1조 8,500억 유로로 기존보다 5천억 유로를 증액하기로 하는 등 향후 유로화 강세 추이를 예의주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서울 강남권의 재건축 단지들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며 아파트값 상승폭이 3주 연속 확대됐습니다. 부동산 114가 오늘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값은 0.1% 올랐습니다. 특히 재건축 아파트는 0.11% 상승하며 일반 아파트보다 많이 상승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광진구가 재건축 사업 기대감이 0.22%로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그 뒤를 이어 구로구, 송파구, 강동구의 순입니다. 수도권에서는 김포가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이며 일산, 파주, 운정 등이 크게 오른 모양새입니다. 시가 4천억 원에 달하는 강남의 고가 빌딩의 소유권 분쟁에 대한 재심이 확정됐습니다. 시행사가 시공사와 신탁사를 상대로 지난 2014년 최종 패소한 민사소송이 다시 열리는 건데요. 자, 그렇다면 과연 빌딩의 주인이 바뀔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설석용 기자입니다. 강남 교타운 사거리에는 A프로 스퀘어 빌딩의 시행사와 시공사 간 소유권 분쟁이 다시 법정에서 다뤄집니다. 지난 2014년 시행사 측 최종 패소로 일단락됐던 이 사건은 최근 법원이 재심을 확정하며 판은 처음으로 돌아갔습니다. 시행사인 시선 RDI가 법원에 재심을 요청한 소송은 두 건, 시공사인 두산중공업을 상대로 한 우선수익자 부존재 확인 소송과 신탁사인 한국자산신탁을 상대로 한 신탁재산 처분 금지 소송입니다. 시선 RDI가 두산중공업과 벌일 소송은 2011년 빌딩 소유권이 두산중공업 측으로 넘어갈 때 우선 수익자가 누구였냐를 따지는 겁니다. 당시 두산중공업이 시선 측 채무 1,200억 원을 대신 변제하며 우선 수익자임을 주장하고 소유권을 가져간 건데 이때 시선 RDI는 변제 사실을 전혀 몰랐고 합의된 바도 없다는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후 한자 씨는 두산중공업 측 요청에 따라 빌딩에 대한 공매를 진행하는데 관련법상 당시 건물은 거래가 불가능한 등기 상태였다는 점도 소송의 핵심입니다. 시선 RDI가 당시에도 빌딩의 처분 금지 소송을 진행 중이었지만 한자 씨는 5차례 공매를 진행해 빌딩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이번 재심은 그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6년 전 최종 판결에 대한 큰 오류나 결과를 번복할 만한 핵심 증거가 나왔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는 1월 13일 두산중공업의 첫 변론을 시작으로 본격화되는 소유권 쟁탈전에 대한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설석영입니다. 홈플러스 매장 앞을 지나다 보면 인도에 물건을 쌓아놓고 판매하는 행위들을 종종 보셨을 겁니다. 사유지도 아닌 시민들이 오가는 공간에 무단으로 점유하고 장사를 해온 건데요. 어제 법원이 이러한 행위에 대해 불법이 아니란 판결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문다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홈플러스가 운영하는 기업형 슈퍼마켓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앞. 바퀴 달린 판매대에 생수와 과자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홈플러스 대형마트 앞도 마찬가지. 판매하기 위한 의류들이 인도에 일렬로 진열돼 있습니다. 이처럼 홈플러스는 시민들이 오가는 점포 앞 인도와 도로에 판매 매대를 설치하고 영업을 해왔습니다. 도로법 제61조에 따르면 사기업이 도로를 점용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홈플러스는 그간 허가 없이 영업을 해온 상황. 판매 행위를 위해 인도에 물건을 쌓아놓으며 시민들은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고 이곳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무단 점거 영업에 동원되며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도라고 하는 곳은 사유지가 아니고 일반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마련된 곳인데 그것을 허가 없이 또는 거기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이러자 홈플러스 일반 노조가 시민들에게 인도를 돌려주려며 사측을 상대로 소송에 나섰으나 법원은 어제 불법이 아니란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도로를 점거하던 노점상을 관리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거리 가게 가이드라인 정책과 상반됩니다.
서울시는 도로상의 소규모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기 위해 가변적 일시적으로 설치한 시설물을 거리 가게라고 정의했고 보도에 고정해 설치하지 말고 바퀴를 장착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홈플러스 측에서 본인들이 이 거리 가게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마치 본인들은 거기를 점유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고 고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변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고 또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사실 상반되는. 무단으로 보도를 침범해 물건을 판매하고 있는 홈플러스도 문제지만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지자체와 국가 역시 별도의 조치 없이 방치하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더불어 이번 판결로 길거리 판매 행위를 정의하는 것이 어디까지인지 기준이 더 모호해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도로를 점거한 노점상과 허가 없이 인도를 점거해 판매 행위를 해온 홈플러스. 대기업과 소상공인이라는 점의 차이만 있을 뿐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서울경제TV 문다혜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코로나19 글로벌 재유행 그리고 지지부진한 미국의 추가 경기 부양책 협상 등에도 불구하고 이 국내 증시는 연일 신고점을 경신하면서 상승 랠리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많이 올랐죠. 증시에 지금 보면 악재가 될 만한 요소가 거의 보이지 않아서 당분간 이런 긍정적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지금 증시 상황은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올라간다면 어디까지 올라갈 여력이 있다는 것인지 국내 증시 소식 샘플러스 이지환 전문위원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지환입니다. 예,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신 이슈가 있긴 한데 코로나19 글로벌 확진은 사실 엄청나잖아요. 국내도 지금 뭐 700명 육박하고 지금 미국은 20만 명 달하고 있는데 증시만큼은 잘 가요. 현 시장은 어떻게 진단을 좀 해보면 좋을까요? 먼저 이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예. 악재보다는 결국 호재에 반응하는 강세장의 특징이고 특히 이 강세장의 유동성의 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시장을 섣부르게 고점을 예측하거나 혹은 시장의 반전을 예측하기는 어려운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 악재들은 이미 미국 대선을 기점으로 대부분 해소가 되었고 지금 같은 경우는 단기 급등에 따른 일시적인 단기 조정은 나올 수 있지만 지금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추가 경기, 재정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백신 투약이 임박했다는 점은 시장의 악재보다는 호재가 많다는 점이 우리가 인정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우리 시장을 보시면은 지난 11월 말에 MSCI 리밸런싱과 최근 이번 주에 선물옵션 동시 만기를 고점으로 예단하는 많은 논란이 좀 있었지만 결국 두 시점이 모두 지난 후에도 시장은 강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시장의 유동성장의 특징, 강세장의 특징을 이해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시장과 종목, 섹터와 종목, 종목과 종목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백신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는 게 오늘 뭐 미국 FDA에서도 아마도 나올 것이다 라는 얘기 있고 지금 권고 나왔지 않습니까? 영국, 바레인 지금 승인되고 있고 그리고 캐나다 승인됐고요. 백신 랠리를 조금 더 기대해봐도 되는 겁니까? 네, 결국에는 이 백신과 관련된 부분은 시장에 이제 반영되는 단계에 따라서 시장의 반응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크게 백신 투약에 대한 효과가 나오면서 일단 시장이 급반등을 했고요. 지금은 긴급 승인 이후에 이제는 영국을 비롯해서 캐나다, 미국 순서 등으로 투약이 이제 임박해졌는데요. 결국에는 이 백신 투약과 함께 경기 확장주들이 상당히 강한 모습을 좀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좀 하고 있고요. 실제로 미국 시장의 섹터별 흐름을 보면 경기 확장과 관련되어 있는 철강, 기계, 화학, 건설주들이 상당히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이제 2차적으로 소비재 쪽으로도 매수세가 옮겨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시장도 역시 최근에 현대제철을 비롯한 철강주들이 건설주들과 함께 상승을 이끄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모습들은 앞으로 경기 확장과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의 주체로 좀 등장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 바로 이제 그 부분 시점이 아마도 빠르면 다음 주
미국 시장의 백신 투약이라는 부분부터 아마도 좀 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본다면 백신 투약 시점이 임박했다는 부분은 이전에 백신 효과가 났을 때처럼 단기간에 파급 효과가 크게 나오지는 않겠지만 시장 전반에 걸쳐서 서서히 무게중심이 IT 성장주 쪽에서 경기 확장주로 넘어가는 모습을 보일 겁니다. 이런 부분들 시장의 변화를 좀 인지하고 주식시장에 접근하는 전략이 지금은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연내 2,800은 좀 무난해 보인다라는 의견들, 그리고 내년 초 3,000 얘기 지금 나오고 있는데, 마지막 질문이에요. 어떻게 시장 보십니까? 예, 지금 현재 시장을 보시면은 올해 증권사들이 예측했던 2,800 승님이 임박해 있고, 우리가 이제 3,000이라고 하면 굉장히 먼 지수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지금 현재 골프 지수를 보면 불과 한 200여 포인트 정도만 오르면 3,000포인트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아마도 지수의 고점을 예단하는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주도를 형성해 가고 있는 섹터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주도 종목들이 얼마나 오를 것이냐라는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는 부분이 중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시장은 악재보다는 호재가 반영되는 시장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 같은 경우에 미국의 고용지표가 상당히 악화된 모습을 나왔는데 오히려 이 고용지표의 악화가 추가 경기 부양책을 앞당길 수 있다는 기대가 악재가 호재로 바뀌는 모습인데 전형적인 유동성 강세장의 특징입니다. 다만 지금은 유동성 1세, 1기가 지나고 2기로 접어드는 시기인데 유동성 강세 2기의 특징은 과거의 사례를 보면 선택과 집중입니다. 항상 선택적인 섹터 일부가 시장 전체를 이끌어간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 유동성 장세의 이기 특징을 잘 파악을 하고 섹터를 좁히는 전략, 그리고 그 안에서도 주도주를 좁히는 전략이 좀 유효하다. 시장은 지금 이제 3,000은 불과 200여 포인트입니다. 이 부분을 넘어갈 수 있다라는 우리가 지난 2005년, 6년 경험했던 유동성 장세의 힘을 보신다면 고점 예측보다는 충실하게 시장의 상승을 따라가는 전략이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샘플러스 이지환 전문위원이었습니다. KT는 구현모 대표를 포함해 3인의 사장단 체제를 구축하며 공동 경영을 강화하는 등 2021년 정기 조직 개편과 임원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KT는 이를 통해 디지털 플랫폼 기업으로 변신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인데요. 윤다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KT그룹은 이번 인사에서 사장 2명, 부사장 3명, 전무 9명이 승진했으며 상무 23명이 새로 임원에 올랐습니다. 강국형 커스터머 부문장, 박종훈 경역기획 부문장 2명의 부사장이 사장으로 승진하며 이들은 구현모 대표이사와 함께 3인 사장단 체제를 구축하게 됐습니다. 강국형 신임 사장은 고객중심 경영 강화를 책임지고 박종훈 사장은 KT가 그룹 차원에서 ABC 기반의 디지털 플랫폼 기업으로 변신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맡게 됩니다. 그전 구 대표와 함께 2인자로 통했던 박윤영 기업 부문장은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이번 인사에서의 특징은 40대 젊은 인재와 여성 인재를 중용했다는 점입니다. 1974년생의 최연소 임원인 최준기 상무는 상무부 2년 만에 임원으로 승진했습니다. KT 신규 임원 20명 중 절반이 50세 미만입니다. 또 김채희 상무가 전략기획실장을 맡는 등 3명의 여성이 새롭게 임원으로 선임됐습니다. 이로써 KT 여성 임원의 비율은 8.1%에서 10.3%로 두 자릿수가 됐습니다. KT는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국내 대표 통신기업에서 디지털 플랫폼 기업으로 변신을 본격화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KT는 이를 위해 서비스 강화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지난달 선보인 B2B 브랜드 KT 엔터프라이즈에 걸맞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존 기업 부문을 엔터프라이즈 부문으로 재편했습니다. 디지털 플랫폼 전환을 위해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AI DX 융합 사업 부문도 대폭 강화됐습니다. 인공지능 분야에서 빠른 성장이 기대되는 AI 컨택센터 사업 활성화를 위해 AI 빅데이터 사업 본부 산하에 AICC 사업 담당을 신설했습니다.
아울러 KT는 강역본부의 자율권과 책임 경영에 힘을 싣는 등 강역본부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강역본부의 임원을 16명에서 21명으로 늘렸습니다. 서울경제TV 윤다입니다. 경기도 지역의 다세대와 연립주택 등 빌라의 매매 건수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경기부동산포털에 따르면 경기도 다세대, 연립주택 매매 건수는 지난 9월부터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8월에 3,466건, 9월에 3,989건, 10월엔 4,902건 등입니다. 지난달은 3,332건인데 신고기한이 20일가량 남은 점을 고려한다면 10월의 기록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평균 매매값도 오르는 모습입니다. KB국민은행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경기도 연립주택의 평균 매매값은 1억 8,048만 원으로 1억 8천만 원 선을 넘어섰습니다. 최근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들이 스타트업 발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도 올해 스타트업 아우토반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최했는데요. 정세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영국의 스타트업 왓스리워즈가 개발한 음성 인식 기술입니다. 안녕, 벤츠. 지금 말하세요. 세 단어 주소, 배달 단장 여러분 경로 안내. 이런 경과를 찾았어요. 목적지를 말씀하세요. 1번. 경로를 탐색하여. 전 세계를 가로, 세로 3m로 구분해 기존 주소로 표기하기 어려운 위치까지 안내합니다. 이는 최근 출시된 더 뉴 E클래스 부분 변경 모델 등 벤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MBUX 속 내비게이션에 적용됐습니다. 메르세데스-벤츠의 스타트업 아우토반이 독일과 미국, 중국에 이어 7번째로 국내에 도입됩니다. 이는 유망 스타트업 발굴과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다임러 그룹이 지난 2016년 설립한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 플랫폼입니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가한 기업은 미래 자동차와 기업 솔루션, 지속 가능성 등 3개 분야로 선발됐습니다. 이 중 5개 스타트업들은 지난 10일 열린 스타트업 아우토반 엑스포데이에서 개발의 최종 성과를 공유했습니다. 국내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그 기업들과 협약을 맺고 시장화 가능성이 있다 하면은 신제품과 차량들의 그들의 기술력이 이렇게 적용되게 될 것입니다. 이날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현장을 방문해 신산업 분야 생태계 조성과 혁신 성장을 강조했습니다. 이제는 모든 그 산업들이 이 자동차에 연관돼서 5G 통신, 또 반도체, 배터리, 사물 인터넷 모든 것이 다 커넥트 되어야 합니다. 우리 스타트업들에게는 새로운 성장의 기회가 될 것으로 그렇게. 선정된 우수 스타트업은 향후 다임러 그룹과의 파일럿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정샘입니다. 영화 님의 침묵의 중간 발표회가 지난 9일 광명시에 있는 크랑스 백화점 몽실베베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시네마 서울의 대표인 한명구 감독과 오한진, 정혜선, 노현희 배우 등이 참석했습니다. 님의 침묵은 1879년 충남 홍성에서 출생한 만해 한용운 선생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로 일제강점기에 암울했던 사회 현상을 잘 보여주며 내년 3월 개봉됩니다. 한명구 감독은 조국과 민족을 위해 애국심을 새롭게 조명하며 우리 국민, 나아가선 세계 속의 한민족의 자랑으로 만드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많은 사업체들이 문을 닫고 있는 가운데 도쿄의 한 사우나가 거리두기 아이디어로 대호황을 맞았습니다. 도쿄에서 오픈한 솔로 사우나2는 고객 혼자 휴식을 취하고 열기를 즐길 수 있는 핀란드식 사우나룸을 1인실로 만들었습니다. 문을 열기 전에는 일본 내 독신자 증가를 고려해 기획된 사업이었는데 코로나19 사태로 오히려 대박이 터졌습니다. 카와세 다이스케 공동 창업자는 대유행과 그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1인 사우나 사업에 큰 힘이 됐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해 솔로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강하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1인 사우나 이용 요금은 우리 돈으로 시간당 약 4만 원 수준입니다. 러시아 인터넷 기업 얀덱스가 모스크바 중심 지구에서 자율 배송 로봇 로버를 통한 유료 음식 배달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로버는 음식을 담을 수 있는 통에 바퀴가 달린 단순한 형태지만
혼자서 찻길을 건너며 복잡한 도심 속 배달 임무를 완수할 수 있습니다. 식당에서 음식을 받은 로버가 목적지에 도착하면 주문자가 전용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잠금을 풀고 음식을 꺼낼 수 있습니다. 로버와 같은 자율배송 로봇은 코로나19로 도시 전체가 폐쇄되는 상황 속에서도 배달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얀덱스는 배달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팬데믹으로 이런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다면서 자율배송 서비스 지역을 넓혀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치 머리 바로 위에 밤하늘이 있는 것 같은 비현실적인 공간. 스위스 알프스 산맥의 높은 고도 빙하 위에 자연적으로 형성된 얼음 동굴입니다. 길이 약 20m의 이 푸르스름한 동굴은 내년 12월 관광객들에게 개방되는데 관람이 허용되는 시간은 단 15분입니다. 약 5m 높이의 두꺼운 얼음이 천장을 형성한 자연 동굴인 탓에 붕괴에 따른 위험도 스스로 감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비현실적으로 아름다운 이 동굴을 보기 위해 자연 애호가들과 사진작가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에서 온 관광객 헬렌 트롬프는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 세상이 아닌 것 같다면서 기회가 된다면 꼭 와보라고 추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숙박 공유업체 에어비앤비가 기업 공개 첫날 시가총액 11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에어비앤비는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첫날 주당 $146로 거래를 시작해 144.71달러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IPO 공모가인 $68에서 112.8%나 뛰어오른 겁니다.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시초가인 146달러를 기준으로 에어비앤비의 시총은 1,016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10조 6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세계 최대 온라인 여행사인 익스피디아와 글로벌 호텔 체인 메리어트 인터내셔널의 시총을 합친 것보다도 큰 액수입니다. 센 경제 라이브 마칩니다. 건강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